For me, we start already.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soon. I think it's already here. We could believe. We build. And I know it's true that we are living in these last times. We are very close to the coming of Christ. And aber was ich sehr interessant fand, war, dass so viel Vorbereitung schon getroffen wurde für den Tempel. It was very fantastic. It was great that more knowledge to me explained in reality what was happening in that area. It sort of challenges a lot of our thought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ime. Like one person said there, you know, we should be looking up, we should be living our lives ready in the wake of, well, this could be our the last days.할랄 식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할랄 식품 어떤 겁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할랄과 하람으로 나누는 게 이슬람의 시스템입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 얘기고 하람 이거는 금지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음식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이게 할랄이냐 하람이냐. 사람도 할랄 하람으로 나눠요. 왜냐면 무슬림이 아니면 이건 하람이에요. 무슬림은 할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예요. 세계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메카에서 메키로 전방에 고속도로에다가 크게 가로질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무슬림만 들어갑니다. 왜냐? 비무슬림이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비무슬림들은 나지스라 그래요. 나지스. 이거는 불촉천민이라는 거 있죠. 나지스가 닿으면 이거는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 음식도 돼지고기 쓸던 도마에서 이걸 요리한다. 그럼 이건 할랄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데,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할랄이 아니거든요. 하람이 이 할랄 요리를 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슬람권에 저는 20년 살아봤지만 무슬림들이 그렇게 할랄 하람 이거 따져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이게 아까 미화 방송한다 그랬잖아요. 무슬림이라면 이 KBS에서 할랄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종교로 보지 말고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랄 사업에 안 뛰어드는 사람은 멍청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서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이 이것만 먹는데 이 시장에 안 뛰어드는 건 이건 멍청한 일이다. 이러면서 거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8억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 차례 거듭해서 그걸 강조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저는 이슬람권에서 살다 왔는데 거기에 시장에 가면 외국인 식품점이 있어요. 할랄 딱지 안 붙은 게 더 많아요. 할랄 딱지 안 붙은 게 더 많지만 맛있다고 소문나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사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라면 있잖아요. 네. 한국 라면이 세계 최고입니다, 맛이. 그냥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할랄 음식이 아니더라도 맛만 있으면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할랄이라는 것은 허락된 거다. 그런 얘기지. 반드시 하는 것은 와집이라 그래요. 와집은 의무사항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건 와집이에요. 그러나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럼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억 무슬림들이 이것만 먹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느닷없이 할랄 식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작년 3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무슬림들하고 관광 MOU를 맺었어요. 관광 MOU.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산업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도 봤는데 이 관광 MOU를 맺어가지고 이제 무슬림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근데 무슬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무슬림들한테 한국에 관광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가 몇 군데 안 되다 그러더라,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여행할 때 참 불편이 많다.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슬림들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고 할랄 음식만 먹는데 이게 할랄 음식 파는 데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할랄 식당들을 장려하고 무슬림 기도처들을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무슬림 많이 받아들일 인프라를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전 세계 18억 무슬림들 중에 원리주의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주의, 대표적인 원리주의가 IS, 알카에다, 하마스, 탈레반, 헤즈볼라, 모자헤딘, 보코하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원리주의자들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몇 프로가 되냐? 서방 세계에서는 15% 내지 25%를 보거든요. 이거를 아주 아주 적게 보더라도 5% 정도는 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무슬림 관광객들이 73만 명이 들어왔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100만 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100만 명의 5%면 5만 명의 원리주의자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원리주의자 중에서 테러범들이 거기에 안 섞여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유럽을 보면 알잖아요. 유럽에서 무슬림들 많이 끌어들였다가 지금 크게 곤혹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범들이 그냥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테러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소프트 타켓을 겨냥하는데 소프트 타켓이 뭐냐면 죽이기 쉬운 사람들, 아무 무장도 안 되고 싸울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그냥 마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 중에 관광객들을 가장해서 테러범들이 오는 것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랄 도축장을 만든다, 뭐 할랄 단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할랄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할랄 식품 공업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 할랄 음식을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관광 MOU를 만들고 무슬림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할랄 산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18억이 이것만 먹는다면 돈 되는 장사 아니냐. 우리나라 중소식품 기업들 이런 것들 할랄 식품에 동참하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게 해서 수출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랄 단지를 만든다, 할랄 도축장을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를 지원한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막 내보낸 거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익산에다가 이제 할랄 단지를 만든다, 또는 익산에 이제 전체 50만 평 규모의 식품 클러스터를 벌써 옛날에 이제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달려드는 회사도 없고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민심도 흉흉하고 그러니까 일단 잠정 보류하자 이거를. 그래서 익산에는 잠정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시 같은 데서도 뭐 이거를 6차 산업 뭐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고 정부에서 예산까지 뭐 6억까지 따놨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6억 반납하고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거 할랄. 제주도에서 그 할랄 제주도 관광공사하고 이 무슬림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할랄을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내놓는 인쇄물이라든가 네. 이런 그 서류들을 보면은 왜 우리가 그 할랄 식품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할 때 그 도축 방법에 문제가 있고 또 그 할랄 식품 제조 단지에 무슬림권,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그 이맘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제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목적이 좋아도 방법도 선호해야 된다. 거짓을 섞으면 안 된다. 사실만 말하자. 아 그럼 그 얘기가 과장된 겁니까? 네, 과장된 얘기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50만 명 전체가 할랄 단지라고 막 홍보하고 다니고 무슬림 이맘들이 100만 명 온다고 막 할랄 홍보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고. 무슬림 뭐 도축자가 몇 사람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할랄이라는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제 할랄 음식을 만들 때 이제 짐승을 잡는다 이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일반 도축 방법은 그냥 전기 충격으로 이마를 땅 치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면 기절한 상태에서 도축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랄 도축 방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무슬림이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죽을 때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를 때 목을 자를 때 한 번에 비스밀라라고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서 잘라야 된다. 외치면서 잘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목을 잘라서 피를 빼라 그랬는데 피를 빼라 그랬는데 피를 빼기 위해서 다리를 한 다리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갈고리로 해가지고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비스밀라 하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피를 콸콸콸 쏟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할랄 방법이 안전식품이다, 웰빙식품이다, 뭐 예, 위생적인 식품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거든요. 이건 전혀 위생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비위생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피를 빼기 위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막 버둥거리는 상태에서 피가 콸콸 나오니까 이게 컨베이어로 이렇게 이제 벨트로 끌고 나가는데, 그러면 다음 것도 걸어가지고 또 자르고 또 그러면 막 버둥거리면서 피를 쏟으니까 온 사방에 피투성이에요. 이거는 이건 위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목을 잘라서 이게 목뼈는 그대로 놔두고, 왜냐면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을 죽이면 심장이 안 뛰면 피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뛰는 상태에서 온몸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피를 계속 펌프질해가지고 뿜어낸다 이거지. 그래서 뿜어내는데 이 짐승이 아직도 의식은 똑똑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목을 자르는 순간부터 피를 펌프질해서 죽어가는 순간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동안에 이 짐승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독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몸에서 이 독성이 생긴 고기가 바로 할랄 고기인데,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이것만 먹으니까 이슬람권의 수명이 한국 사람 수명보다 훨씬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타르라는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불 정도 넘고, 구매력 기준의 국민 소득이 14만 불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국민 소득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수명이 78점 몇세예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는 81점 몇세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그렇게 높은데 왜 수명이 이렇게 짧냐. 사람들이 아 기후 때문에 그렇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후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에어컨이 다 돼 있어요. 최적의 상태로 에어컨 다 틀어놓고 밖에 노출되는 때가 극히 짧은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새끼 맨날 먹는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 이유는 음식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안전식품이다, 웰빙식품이다, 위생적인 식품이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할랄 음식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 행위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부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할랄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템당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이거를 건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에 청아 굿푸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식품 회사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도 할랄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할랄 뛰어들었는데, 할랄 인증을 받으려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2년이 넘도록 할랄 인증을 못 받았어요. 중간에서 포기하고 들어간 돈이나 보상받자 그랬더니 할랄 인증을 안 받았으면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증 받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까다롭게 굴수록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할랄 인증 받은 품목이 뭐냐면 양념 깻잎하고 무말랭이를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양념 깻잎 무말랭이는 무슬림들이 안 먹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봉이 김선달이 파는 물을 가서 사 먹는 사람보다, 대동강 물을 가서 사 먹는 사람보다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봉이 김선달이 파는 대동강 물을 사 먹는 사람은 돈만 손해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랄 인증 받는데 엄청난 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손해보죠. 두 번째는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인증을 받은 회사에는 뭐 감시관을 하나씩 상주시키든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가서 감시관이 이 사람들이 할랄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나 아니나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평가해서 낙제가 되면 그냥 즉시 할랄 취소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여기 대규모로 하는데 할랄을 호주 소 잡는데 막 이런데 가서 보니까 할랄은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심장을 찔렀다.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할랄 인증이 당장 취소돼가지고 이 회사에서 5,300만 불을 손해를 봤어요. 5,300만 불이면 한국 돈 600억이 넘거든요. 이 웬만한 회사는 600억 손해보면은 망합니다. 그냥 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할랄 인증이 함부로 뛰어들 게 아니고 할랄 인증을 받고 오면 사장님이 야 우리 할랄 인증 받았으니까 언제 할랄 감시가 나와서 감시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절대로 술 먹지 마. 절대로 삼겹살 먹지 마. 이래가지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슬람 율법을 계속 교육해야 되죠. 이거는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할랄 인증을 받는데 돈 들어가지.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죠. 그리고 할랄 인증이라는 게 이게 이슬람 율법이거든요. 일반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냥. 근데 원리주의자들은 이게 이슬람 율법을 따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할랄 음식만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냐? 뭐 5% 된다, 뭐 10%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원리주의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테러범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그렇죠. 원리주의자들은 반드시 테러범들에게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드러난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에서 약 70억 불 되는 할랄 인증 시장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거를 관장하고 있다. 거기 관련이 있다.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할랄 인증하는 그 회사들이 테러 단체들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원리주의자들의 관리하에서 이게 인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테러 자금을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렇게 할랄 식품 만드는 그런 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식품 만드는 회사들이 이미 이슬람권에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할랄 인증을 받으면 조금 더 잘 팔린다. 그런 얘기지. 그게 뭐 떼돈 버는 장사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이게 참 황당한 노릇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할랄 인증이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샤리아라 그러거든요. 샤리아에 의해서. 근데 이 샤리아라는 것이 픽스된 고정된 법이 아니고 이게 수시로 플렉시블하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할랄이었는데 내일부터는 하람이다. 이건 무프티급의 그 성직자가 선언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인증받으면 영원히 할랄 인증 받은 유효한 게 아니라 1년 내지 2년 유효 기간입니다. 1년, 2년 되면 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장, 이 종이에다가 도장만 찍어주고 엄청난 수입을 받거든요. 이 돈이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엄청난 자금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할랄을 예, 저 홍보하고 이걸 부추기는 이거는 사실은 원리주의 이슬람들의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후원하는 할랄 하람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각 나라에서도 인증서 발급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인증한 거 여기서는 인정 안 해. 여기서 인증받은 거 여기서는 또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도 돈 바치고 저기도 돈 바치고 이러려면 이거는 정말 할 짓이 아닌데 이거를 정부에서 2천만 원까지 우리가 건당 지원해 줄 테니까 뛰어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왜 특정 종교의 율법에 국민들을 종속시키는 일에 돈을 대냐.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에 안 맞는 거거든요. 정부는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되 중립을 지켜라. 근데 왜 특정 종교의 율법에 노예로 만드는데 정부가 세금을 지급하냐.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냐.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정부는 자꾸 이렇게 중동 국가가 가서 그런 약속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할랄 식품 만들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정보
거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갚는 마음으로 미화시켜서 종교를 낳고 언제까지 적대적 예당사로 18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말 블루 오션입니다. 매년 몇 프로씩 성장하는데 여기에 안 떠들면 안 뛰어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할랄 식품 시장이 있다 엄청나다 하더라도 이미 네.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이게 돈이 안 되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할랄 식품에서 제일 큰 돈이 되는 게 양고기 소고기입니다. 양고기 소고기는 양고기는 우리나라에 나지도 않아요. 근데 소고기 이 소고기는 지금 뭐 이제 호주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쇠고기 유럽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호주는 그냥 송아지 나가지고 들판에다가 방목을 하면 다 어미소가 돼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마다 엄청난 사료를 갖다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 한우하고 호주산 소고하고는 가격이 이게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산은 이걸 할랄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할랄 요원들 또 불러와야 되죠. 할랄 도축장 따로 만들어야 되죠. 할랄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더 올라가요. 근데 한국 호주 이게 무역 협정에 의해서 지금 이 몇 년 지나면 이제 그 이 관세가 완전히 제로가 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호주산은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산은 더 올라가고 이러면 한 3배 정도 안 되는 거죠. 가격 차이가 아, 나는 예. 거죠. 근데 이거를 장려해 가지고 할랄 유치하드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거는 이건 승산이 없는 장사입니다. 저는 뭐 그 이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만 이렇게 대충 들어도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할랄 시장 예.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장려하면 안 되는. 응? 정부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회사들이 알아서 손익 계산 따져보고 할 만하면 뛰어들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아니 건당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가 뛰어들어라고 막 이게 홍보를 하고 이게 안전식품, 안전식품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가지고 18억 무슬림들이 그것만 먹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뛰어들게 만들면 이건 절대 국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또 알게 된 이상 이 알게 된 크리스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이런 그 정말 세계 블루오션에 대한 떼돈 버는 장사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지자체에서 속으면 안 되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자체도 전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일에 뛰어들면 안 된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브레드 TV에서도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거는 좀 제대로 좀 알리는. 이런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 symbolized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four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